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293페이지 성장 관리 계획의 지정과 성장 관리 계획의 수립. 이 파트에서 함유 나옵니다. 내용은 아주 쉽게 나와요. 자, 포인트가 있는데, 이미 전 시간에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성장 관리 계획의 지정, 특광 특특 시장수 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수 없는 용도적 있어요. 자, 이 성장 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은 특강 특특시장소인데, 이네들이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데, 어떤 장소는 이네들이 성장 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느냐? 개발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절대 지정 못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만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장 관리 계획을 짜가지고 성장을 시키되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성장 관리 계획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알면 끝이에요. 이게 성장 관리 계획을 정할 수 없는 장소. 이 장소를 시가와 용도라 하죠. 여기다 지정 못한다. 그리고 녹간 농장에다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 딱 머리에다 넣고요. 지정을 했다면, 지정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장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장시키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짜지죠. 그 성장 관리 계획이에요. 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냐?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야 내용을 담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바로 우리 293페이지 마지막 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들어, 이렇게 성장 관리 계획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도로는 이렇게, 뭐 공원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반수 배치 뭐꼭 집어넣고 각각의 블록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도 상세히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 형태, 높이도 정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꼭 담아서 성장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해줘요. 고시가 있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구속력 있는 계획이 되어서 그 고시된 내용들만 이 안을 이용하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안에서 성장 관리 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계획 관리기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건물을 크게 짓도록 해요. 건폐율 원래 계획 관리는 40, 용적률 100% 이하잖아요. 그런데 성장 관리 계획이 정되면은 건폐율을 10을 더 불어서 합니다. 50, 용적률은 125%가 완화해줘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좀 크게 줘도 된다라고 혜택을 주죠. 이게 중요해. 그 내용이 바로 294페이지에 5번에 나옵니다. 5번에 그 내용이 나오죠. 5번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6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 봐주시고, 그리고 이 성장 관리 계획구역이 박스 5번, 2번 봐봐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생산 관리, 농림지역이 지정되면 원래 그 지역에 건폐율을 최소한다고 20% 이하밖에 안 되는데, 성장 관리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성장을 시켜 나가도록 해서 건폐율을 10을 올려줘요. 30%까지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7번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성장 관리 계획도 고시된 이 계획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몇 년마다다? 5년마다. 이 정도를 보시면
훌륭하다. 넘어가시고. 자, 개발 밀도 관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이 나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렇게 지정 고시를 하고 나서 할 일이 있어요. 지정했던 자들이 특강 특특 시장수인데 바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설치객을 짜서 보여주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객. 이것은 1년 이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자기 간호국에게 이 기반시설 부담을 증시하고 나서 1년의 기반시설 설치를 따가지고 바로 계획대로 기반시설을 넣어주죠. 이때 설치를 해주게 되는 기반시설은 뭐 도로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거, 녹지, 수도, 기반시설 쫙 들어오죠? 하수도. 초, 중, 고, 대학 제하고, 대학은 절대 아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대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성.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설치액을 딱 담아서 고시하죠. 만약 1년에 이 기반시설 설치액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 간주에서 없어지죠. 그래, 이 기반시설 설치액을 수립해서 고시했던 특광 특특시장수는 이 계획대로 기반시설 넣어줍니다, 이렇게. 누돈 가지고, 지자체 예산 가지고,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거 허벌 받던 논바 야산을 믿어서 이렇게 도로도 넣어주고, 공원도, 녹지공원도, 그리고 수도도, 하수도도, 초, 중, 고도 넣어주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성. 그러나 대학은 필요 없다고 그랬지, 안 넣어준다고 그랬지.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땅값은 폭등할 겁니다. 그런데 땅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기반시설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기 땅 주인들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더 키우고 하는 증축할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개발 이익을 누르게 되죠. 그 이익을 일부 환수해서 이쪽에 기반시설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용적 확보인데 보탰을 테니까 부담 좀 하세요라고 우리 민간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제한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을 하죠. 이때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케 하는 비율은 바로 20%까지. 때로는 25%까지 가감 처리를 해서 부담을 시키게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바로 신축, 증축을 함에 있어서 얼마를 하게 되면 내게 하느냐. 그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될 때. 그때 내야 하는 돈 이름이 뭐냐. 바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 하죠.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니까 바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했던 것인데요.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납부할 때 현금도 받아주고 카드도 받아주고 아니면 이 안에 있는 토지 가지고 내도 됩니까? 오, 내도 돼! 라고 해서 토지로도 받아준다. 토지로 받아준다. 이걸 물납이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파트가 되겠는데 이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친구들이에요. 절친은 절친인데 왜? 둘이는요, 기반시설 연동제예요. 그래서 절친은 절친인데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같은 지역에 중복, 중첩해서 지정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시내에 따라 지정하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개발 밀도가 결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 따른 기반세 부담금액을 지정할 수 없고 예후 재개때만 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 구역은 같은 재개 절대 중보, 중첩해서 지정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해요. 시험 공부에서. 그리고 이 양자보다 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적용하고자 지정한 장소로서 이것은 개발 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지정을 하죠. 왜 곤란할까? 이미 나름대로 개발이 쫙 끝나가지고 시설, 기반시설 다 들어있고 건물이 다 들어있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 확정공사도 할 수 없고 또 학교도 더 키울 수 없고 이런 지역이 곤란한 지역이 되는 것이죠. 주로 시내. 그런 지역이 있다 이 개발 밀도관리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는 그 구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라고 용적률은 강화 적용된다. 그래서 이 구역이 지정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를 적게 지어야 된다. 그리하여 인구입을 억제 차단시켜서 그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를 지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에서 알아볼 게 뭐냐? 먼저 지정은 누가 하지? 특광특특시장소 하나 하죠. 지정할 때 어느 용도일 때 정하지? 주상공,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세 가지 알아주시고 그러면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 이 지역에 주민 의견 듣느냐? 주민 의견 들으면 많이 나니까 주민 의견은 절대 듣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자들의 권한을 심의하는 지방도시의 심의는 꼭 거쳐야 된다. 아시죠? 지방. 중앙이 아니고 그래 이제 지정 고시할 때 어떤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냐 지정 가능한 지역을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 교재 보면 다섯 가지 도로가 문제가 된다. 수도가 하수시설 학교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 지정할 수 있는데 숫자는 20, 20, 2년, 2년, 2년 2가 나오고 20이 나온다. 다른 수치 나오면 틀려요.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고 지정했을 때 효과는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경우는 50%까지 강화 정도는 효과했다. 원래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기 전에 그 땅이 중심 상업지역에 가지고 용적률이 1500이 적용됐다. 근데 이 구역을 정하면 절반을 탁 줄어드는 거예요. 750. 그러면 건물이 그러니까 절반을 줄어들죠. 그러하니까 인구입이 억제 차단되어서 이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함 없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시 개발 밀도가 있는데 개발 밀도를 지정해버리면 그 안에 편입된 땅 짓는 건 좋을 게 없어요. 건물을 적게 되잖아요. 땅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는 특광 특특 시장수 다음에 재선에 나가고 싶다. 그때는 지정하지 않겠죠. 왜? 다 표 난리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 어느 곳에도 개발 밀도 관리계획은 지정된 곳이 없지만 법 조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권으로서 알아두셔야 된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밀도를 정했던 아까 특광특특시장소 지정할 때 기준은 누가 정했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지정했던 이 지정권자들은 지정만 해놓고 방치한 게 아니라 바로 사후관리도 해야 돼. 이 안에 기반시설 변화를 바로 주기로 검토해서 이 안에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주기로 검토해서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또는 강화 조치한다든가 완화 조치 필요 없으면 해제 조치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럴 때도 지방도시의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 그런데 반해 이 기반시설 부담금 있죠?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꼭 시험에 나와. 이건 나올동 말동 하는데 이건 꼭 함제 나오고요. 이렇게 묶어서 함제 출제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은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지정권은 특광특특시장수다 알아주시고 이것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인데 이것은 지정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습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 아주 중요한데 네 가지로 딱 써놨죠. 이걸 잘 받으셔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이 지역의 개발인과 집중됨으로써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 주로 허허벌판인데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난 지역, 그런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내 기반시설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도로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 어떤 지역이면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냐. 개발행위 집중적으로서 이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되어서 행위관이 완화되거나 해지된 지역.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지되어 행위관이 완화된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개발행 허가권 수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라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은 지정을 해야 된다고 아셔야 돼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될 때 절차. 절차는 여기 보시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듣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지방도시는 심의한테 걸쳐서 지정하면 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반시설 부담 가격을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꼭 거쳐야 돼. 그리고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거쳐야 돼. 그리고 지정 고시하고 나서 1년에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됐나 탐들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가 아닌데. 그런데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하고 나서 무슨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 개발 밀도 관리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개발 밀도 가격은 해제된 걸 본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 말 있지도 않아. 틀린 소리죠. 자, 그래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1년 이내 1년 암기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구역 수배라.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걸 본다. 하늘의 해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래 국토개법상 해제 간주기준이 하나밖에 없거든. 국토개법에. 그래서 오 국토개법상 해제된 건다 그러면 1년.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기준 여기는 너무 많아. 뭐 그래서 2년 2년 다음날 3년 3년 다음날 5년 5년 3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는 1년 국토개법 이거밖에 없어. 해제 간주기준. 그래서 1년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역을 한번 지정할 때 최소한도 10만 정도 대상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 10만. 자, 그래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거니까 좀 받으십시오. 자, 쭉 넘어가셔서 어떤 걸 또 보냐? 297페이지, 297페이지에 4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쫙 받으셨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의무 발생 아까 200점부터 초과 신축 증축 받으시고 납부 의무자 특히 2번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들어가서 타인 토지를 임차받아서 자기가 신축 증축한다 하면 토지 소유자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는 게 아니고 그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내가 건축 허가 신축 증축 허가 받아서 내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업자한테 돈 주고 맡기죠. 내가 그 공사를 도급했다, 위탁했다 하면 내가 내는 거지 그 업자가 이 돈 내는 거 아니다. 위탁한 자가 낸다. 그리고 내가 건축허가 받을 때 5층짜리 건축허가 받아왔는데 건축공사 1년 진행하다 도저히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대지하고 서류를 팔아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를 승계한 자가 공사 마무리시키고 그 자가 돈을 내는데 그 자를 나의 뒤를 승계한 자라고 그래. 그래 그때 승계한 자가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셔.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죠. 20, 25 받으시고 그러면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야 할 때 언제까지 내야 되냐. 여기서 신축공사 증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바로 허가 받았던 건에 대해서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해야 되거든요. 공사 끝나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내야 돼. 그때까지 그러면 내도록 고지서를 보냈는데 특광 특특시장소가 언제까지 보내냐. 오늘 내가 신축 증축 허가 받았던 그날부터 2개월의 부가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번에 잘 나와 있어. 2개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받으시고
5번 납부 현금, 카드, 물납 가능하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 7번 이 기반서 설치비용을 적게 내려고 아예 안 내려고 그래 면탈하려고 경감받으려고 여러가지 계약서 같은 것을 조작하다가 위반자로서 걸렸다. 위반자는 엄벌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범치한다고 틀려버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이 2천만 원에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의 3배를 때려버립니다. 6천만 원.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3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 그 수치를 좀 잘 받으시고 그 밑에 선. 기반설 부담기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 것. 아까 했죠. 학교 중 대학은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특광 특특 시장수는 이 기반설 부담금액 별로 바로 기반설 특별을 꼭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박스 속에 기반설 유발개수 이게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수치를 좀 외우셔야 되겠어요. 유락설은 2.1, 관광휴게설 1.9, 제1종, 2종 근생은 1.6, 문, 종, 운차는 1.4, 1종 근생하고 판매설 이런 것들은 1.3, 숙박설은 1.0, 의뢰설은 0.9, 방송통신은 0.8, 창고설은 0.5, 남은 0.7이죠. 좀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99페이지에서 알아둘 게 뭐냐. 청문대상입니다. 청문대상이 중요해. 청문대상. 전 시간에도 한번 강조했는데 청문대상은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봐두셔야 돼요. 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청문대상은 다 취소 처분할 때만 적용합니다. 취소가 꼭 보여야 돼. 어떤 취소냐. 세 가지. 허인실. 이걸 외워야 돼. 이거 외우지 못하면 이것도 못 맞춰요. 허인시. 개발행 허가 취소, 실식의 인가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허인시 취소 꼭 암기. 자, 그리고 300페이지 타인 토지 출입은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 넘어가셔요. 거기에서도 특히 넘어가서 보면 3번. 3번을 잘 받으셔. 일출 전 일몰 후에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면 안 되냐. 점유자지 소유자가 아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업 시 방해하고 거부하면 위반자로서 얼마의 과태료가 나냐.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6번. 손실보상은 누가 해주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시행자가 하지 행위자가 해준 거 아니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2페이지 벌칙은 이미 요소 요새에서 관련된 파트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는데 이 국토법상 벌칙 조항은 함적감입니다. 여러 번 출제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은 삼삼하게 처벌한 것이 두 개 있다. 뭐냐 바로 시계다 이렇게 시계. 시계는 삼삼하게 처벌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에 안에서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했다. 개발행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했다. 위반자. 이 친구들은 삼삼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치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 이거. 삼삼하게 처벌한 거다고, 이거. 그래, 기반서를 설치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죄한다. 그 다음에 공동과 설치될 때 공동과 설치된 곳에 따 그 수용할 시설을 공동에 따라 수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죄한다. 지구단위 급변에서 지구단위 맞게 행동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2년 2천이죠. 용도적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에 범죄한다. 이거하고 삼삼하게 처벌한 걸 구별하시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다음에는 읽어보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개법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제2편 도시개발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나갔던 진도까지 이 핵심 요약집을 좀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집 가지고 그것까지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력이 팍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